어떻게? 너네 주님 개빡쳤어. 너 지옥행이래. 드라마에서 학폭 가해자로 나와 명연기로 극찬받았던 김이어라. 욕설과 폭언으로 감탄을 자아낸 그 연기가 사실은 경험에서 우러난 메소드 연기였던 걸까요?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인 이사라 역을 맡은 김이어라가 학창시절 일진 모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중학생 시절 강원 원주 상지여중의 빅상지라는 일진 모임에 가담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들이 돈을 빼서 담배를 사고 술을 마시는 등 악명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또 괴롭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이어라는 일진의 가담 의혹에 대해 빅상지 멤버였던 것은 맞지만 학교폭력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며 방관자로 살았던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그가 교내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04년 당시 김이어라의 절친한 후배는 그의 어려운 집안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 물건을 훔쳤다고 했는데요. 이에 김이어라와 후배는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이어라의 일진의 가담 인정 소식에 드라마 캐릭터가 사실 실제 모습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며 인기를 얻은 만큼 배우의 일진의 가담 의혹이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김이어라는 더 글로리 출연 후 자신을 알리며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시즌2에 출연, 뮤지컬 프리다 주인공 역을 맡아 무대에 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인해 출연이 예정돼 있던 SNL 코리아 4는 결방됐습니다.